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7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신축월 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축월의 병화가 태어났을 땐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병화고요. 자, 병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병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가 되겠고요. 또 병화를 다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된다라고 해서 병화는 불의 기운, 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은 음을 가지고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음과 양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음화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 역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불이지만은 그 성향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의 성향과 여자의 성향은 몹시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불이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불인데 촛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크고 밝기도 밝다라고 하면 그 상대적인 어떤 촛불에 비해서 밝고 큰 것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작고 열기도 작고 또는 밝기도 적은 것이 음화가 될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전기불 같은 거 있죠. 전기불이 지금은 이제 형광등이라든가 아니면 그뭐 LED 등 같은 거 많이 쓰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백열등 같은 거 많이 썼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60촉짜리다 100촉짜리 이렇게 썼는데 60촉짜리 옛날에 제가 이제 저기 어디 자취 같은 거 했을 때어집어 60촉짜리 전구를 쓰는데 60촉짜리 전구라고 하는 것이 밝기도 좀 밝지만 이게 전구는 열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스탠드로 이렇게 쓸때 60촉짜리 그게 열기가 있으니까 양말을 이제 빨아가지고 겨울에 양말을 빨리 말리려고 이제 그 60촉짜리 전구 이제 근처에 이렇게 해놨는데 가까이 있으면 이게 양말이 이제 습기가 물기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기가 마르고 바싹 말라 있을 때 전구는 계속 열을 발산하죠. 그러면 양말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지금은 이제 형광등이라든가 LED 등을 쓰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서 이 전구 60촉짜리 뭐또더 밝게 쓰는 데는 100촉짜리 쓰는데 이 열기 때문에 옛날 재래시장에서 불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60촉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30촉짜리 전구가 있다라고 하면 같은 전구 담화라 하더라도 30촉짜리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60촉짜리는 양화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100촉짜리도 있을 수 있죠. 100촉짜리하고 예를 들어서 60촉짜리를 비교해 본다라고 할때 60촉과 30촉은 60촉이 양이 되고 30촉이 음이 됐다라고 하면 100촉하고 60촉은 어떻게 됩니까? 100촉이 양이 되는 것이고 60촉은 음이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60촉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보다 강하고 보다 뜨거운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과 음을 이렇게 봤을 때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뭐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적이니까 뭐 병화를 갖다가 뭐 모닥불로 표현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학상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병화, 지구상에서 볼수 있는 대표적인 병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죠. 태양이 가장 밝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태양지화라고 일단 예를 이렇게 드는 것이지 태양을 무조건
병화로 보진 않죠. 지구상에서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가장 밝고 뜨겁지만은 운하계에서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행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명리학에서 병화를 대표적으로 비유를 들수 있는 것은 병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태양지화 즉 태양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정화를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모닥불 같은 거죠. 모닥불에서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닥불, 촛불 같은 거 아까 말했던 전기불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고 대표적으로 병화는 태양의 비유를 하고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병화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전기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 인위적인 이렇게 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캠프웨어 할 때, 불을 피울 때 항상 장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구다마를 켜기 위해서는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촛불도 초를 만들 수 있는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도 물론 약할 때 인성인 갑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정화 또한 일간 자체가 약할 때 정화를 생조해 줄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나 정화는 좋아합니다. 병화도 약했을 때는 반드시 갑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약할 때는 뭐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10개 천간용에서 일간이 약할 때 항상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조해주는데 병화, 화라고 하는 특징은 양목인 갑목으로서 화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음목인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는 습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해주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특히나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정화 더 목의 성질을 더 목을 더 좋아한다. 갑목은 그래도 양화이기 때문에 강하고 튼튼한 그런 맹렬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또 태양지와 같아서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임수로서 뭐 하는 걸 좋아한다? 보광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보광을 다른 말로 양광이라고 하죠. 수보 양광이라고 해서 병화는 사시사철 일간 병화가 빛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임수를 보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병화의 빛이 더 강렬해질 수 있다. 대개 보면은 관성이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그 관성이 일간을 꺼트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간이 왕할 때는 오히려 관살이 있어야지만 그 일간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돋보이는 것이고요.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지만 돋보이는 것이죠. 요즘 이제 비혼이다라고 해서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유행 아닌 유행처럼 되어 있는데 음양의 이치는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고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세를 낳아서 또 종족 또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뭐라고 하죠?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인구 절벽. 그래서 인구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선진국의 조건이 뭐예요? 인구가 최소한 1억 정도는 되어야지만 선진국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막말로 쪽수는 국력이란 말이 있듯이 많이 결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낳아줘야 돼. 그리고 한반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통일이 돼야 되겠죠. 통일이 되면 북한 인구, 남한 인구 하면 1억 정도는 아니지만은 못해도 한 7, 8천 정도 되게 되면은 경제가 부흥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한 선진국 반열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자, 이건 제 얘기가 또 어떻게 3000포로 빠져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관성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돋보이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서는 돋보이지 않고요. 항상 병화라고 하는 것은 7살인 임수가 있어서 병화의 빛을 보강해 주어야지만 병화도 돋보이는 것이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했을 때야 갑목으로 생조해주지만 정화도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 이제 병화 일간이니까 병화라고 하는 거 양화로서 일간 자체가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에 이렇게 뿌리를 쓸 때는 반드시 뭘 보여야 된다? 임수로 보여야 되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인묘월이라든가 사오월 같은 경우 목화 왕한 경우에는 병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먼저 임수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지만 병화 일간 예를 들어서 신유월에 가을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해자월에 겨울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진술청미월의 토왕절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면서 임수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알고 원령을 알게 되면은 그만큼 자주를 배합하고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룬 사주인지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인지를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글자 바로 일간과 원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원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 이제 축월이 된지도 이제 오늘 이제 날짜가 이제 25일 이렇게 됐죠. 25일, 23일이네요. 벌써 반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반은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죠. 1월 1일이 된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3일, 벌써 시간이 많이 23일이나 지났죠. 그래서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또 우리가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환절과 대한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오늘 요걸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소환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소환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춥다, 엄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해자축 북방이 되죠. 북방이 이렇게 되는데 해자축 북방은 겨울이면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수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해자월이 수왕절이 되고요. 축월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토왕절이 된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축월은 토왕절이고 해자월이 수왕절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가 볼 때는 특히 진술충유월을 볼 때는 이렇게 그 뭐야 절기의 신천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축이라고 하는 축토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뭐예요? 9일, 9, 3, 18 이렇게 각각 주관을 하게 됩니다. 9, 3, 18.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계수가 9일을 관장을 하고요. 신금이 3일을 관장을 하죠. 그다음에 기토가 18일을 관장하는데 대략 18일 이때가 언제냐면은 말했던 대한절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18일에서 기토가 사령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18일 이전에 대한 이전에는 9일에서 3일 대략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이렇게 되는 이 구간은 계수하고 신금이 사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축월이라 하더라도 계수 신금이 이렇게 사령하는 때는 이때는 토가 실질적으로 왕하다기보다는 내적으로 아직은 수가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축토 하나만 딱 딸랑 놓고 보면 아 당연히 토가 왕하겠지 이렇게 보시겠지만 볼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요거를 계절의 신천이라고 하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계수 신금이 관장하는 때는 자월에 수가 왕한 기운이 축월 에한 소환절 중요까지는 수가 왕한 그런 기운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대한 전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 이후부터 이제 토가 왕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까지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축월이 일간인 병화일간 입장에서 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더 중요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병화는 일간이 왕해져야 되는 것이지 수가 왕하면 관살이 왕해지는 것이고 토가 왕하면 식신상과 왕해지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약하면 수가 왕할 때는 그 관살이 나를 공격할 것이고요 식상이 왕해지게 되면 병화의 기운을 설계할 것이죠. 그래서 축월은 뭐 수가 왕하다 토가 왕하다 기본적으로 그냥 토가 왕한 걸로 보지만 병화는 해자월이 절퇴지가 되죠. 포태법으로 절퇴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축월은 양지가 돼요. 양지 절퇴 양지가 되기 때문에 해자 축월 자체가 병화가 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토가 왕한 계절로 봤을 때는 약한 병화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죠. 토가 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자 쪽 방합을 형성해가지고 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그 수는 일간 병화를 공격하게 되죠. 아무리 병화가 양화인 태양지화라고 하더라도 일간이 왕했을 때 임수를 쓰는 것이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먼저 갑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축월에는 월령 자체 통근도 할 수가 없죠. 임수를 먼저 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토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상태에서 임수는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이 설계되고 공격을 같이 받는 그런 거를 극설교집이라고 해요. 극과 설이 교차한다. 극설교집이라고 하죠.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수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어서 수궐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가 없는 상태에서 수만 보게 되면 극설귀지비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 사주를 이렇게 배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수궐의 병화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부터 있어야 된다? 반드시 갑목 인성이 있어줘야 된다. 선생님, 갑목은 편인이고요. 을목이 정인이기 때문에 을목이 있는 게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보면은 을목은 화초와 같죠. 화초와 같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것, 즉 병화든 정화든 화를 생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지지로 묘목보다는 갑목 지지로 인목이 월등하게 화를 생하는 공이 크고요. 또 목은 일간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기운을 뺏어간 토를 갖다가 목극토해서 토 자체도 이렇게 제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궐의 병화는 먼저 갑목을 옆에 딱 연 후에 임수를 보게 되면 이 수가 일간 병화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수는 다시 목을 생하려고 하고요. 목이 다시 병화를 생겨주기 때문에 임수를 본다 하더라도 병화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가 망할 때 4월, 5월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을 때 병화가 굳이 갑목을 대동할 필요는 없이 바로 임수를 추용할 수 있지만은 16월 또는 특히나 해자축월 같은 경우 일간이 매우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갑목이 있는 연에 임수를 추용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는 갑목을 쓰고 나중에 임수를 쓴다. 선갑 후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추궐의 병화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추궐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요. 과 국을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고요. 격과국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주 어떻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용신을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그래서 용신과 격국을 보기 위해서 사주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주의 어떤 구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의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됩니다.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진술 충미의 네 가지 토가 있는데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미토는 음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축토는 음토가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양대 음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가 되죠. 그래서 화가 생하는 관계 즉 아생자가 되죠. 내가 생하는 것이죠.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하고요. 식상은 식신, 즉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음대 양이 되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음대 양,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것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대 음, 양대 양, 식신, 양대 음, 음대 양 조화가 맞는 것이 상관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양화가 음토를 받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상관격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월령은 토가 왕한 토왕절임에 반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대법으로 화는 해자축월이면 절대 양 굉장히 약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이 많이 설기된다. 설기 대과 내지는 설기 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말로 화가 토를 생하는 상관격인데 진짜 상관이 왕해서 화토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하게 되죠. 화토 진상관격, 상관격 중에서 진상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고 반대로 여기가 가상관이라고 했어요. 거짓 가짜라 써서 가상관격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거짓 가짜 가상관격은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갑목 5월생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 거지지만 갑목인월생의 천간에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요것은 갑목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 그러니까 5월에 정화까지 똑같이 투출되어 있다. 이래서 5월생에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야겠네. 정화가 같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관격의 일간이 약해서 설기태가 목화진상관격으로 보는 것이지만 갑목인월생에 인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정화가 투출되었다. 똑같이 갑목 입장에서 정화이지만은 인월의 갑목은 왕한데 정화가 오히려 일간 목보다 약하죠. 그러면 이거는 목화 가상관격, 이거는 목화 진상관격.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용신이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관으로서 왕한 목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용신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진상관격이냐 또는 가상관격이냐에 따라서 사주의 어떤 배합이라든가 용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토 진상관격의 일간이 약하죠.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설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약한 인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성 중에서 화를 생하는 것은 제가 말해서 정인 편인으로 보시면 아시고, 양목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치지로 뭐 인사우 등의 뿌리를 둘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라든가 병화일간의 치지로 인사우 등의 뿌리를 얻게 되면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임수를 치용해서 병화를 수보양광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인데, 자, 근데 꼭 이렇게 상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계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축중에 있는 계수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정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정관격. 그 다음에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요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재격이 되겠습니다. 정재격. 선생님, 그러면 계수하고 신금하고 동시에 투출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격을 잡는 순서는 계수, 먼저 기토가 우선하게 되겠고요. 먼저 본기이기 때문에 기토 다음에 신금, 신금 다음에 계수 순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에는 얘를 격을 잡죠. 정재격에 재성이 뭘 생한다? 관성을 생하죠. 재생관의 이런 사주인데,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 없는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금 계수가 투출하면 국군, 사주의 격국은 정재격의 재생관하는 사주이지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일간이 인사오동에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해져야지만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병화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세 가지 격국이 나올 수, 세 가지 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본기를 취용해서 상관격이 될 수도 있고요. 중기를 선택해서 정재격이 될 수도 있고, 초기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관격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냥 원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냥 월지 토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된다. 그래서 상관격. 그래서 화토 어떤 상관격? 진상관격에 목을 필요로 하는 국세가 된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도 축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다시 신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은 일간 약한 병화의 기운을 더욱 설비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 아무리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간 병화가 약하면 재성도 나의 소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인 목이라든가 비견겁제인 화를 봐야 되는데, 일지에 뭐가를 봤습니까? 자수라고 하는 것을 봤죠. 자수는 병화 입장에서 정관이죠. 그래서 뭐 일주만 병자만 놓고 보게 되면, 요즘 이제 그런 것들 2011년에서 이제 2022년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민년 병자 일주의 운세, 이민년 뭐 무진 일주의 운세, 이제 일주론만 가지고 이제 운세를 이제 보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오늘 일일 운세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의 운세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더 크죠. 왜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여덟 글자를 보고 대운도 보고 세운까지도 봐야지 전체적인 이 사주의 틀을 알 수가 있는데, 딴거 차포 다 띄고 그냥 그거 뭐 임금하고 임금 밑에 신하 두개 장기롭지만 얘는 궁이 되겠고요. 궁을 보좌하는 사가 되겠죠. 얘는 요궁 임금과 사만 놓고 봤을 때어 올해 이민년은 어떨 것이다, 이거 보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뭐야, 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쥐잡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주는 전체를 다 봐야지 일부분만 봐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상관이 두 개가 있고요, 일간의 기운이 더 설기되죠. 얘는 정관이지만 나를 공격하죠. 병화일간이 왕했다라고 하면 정관이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간 약한 경우에는 정관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축합토도 될수 있지만은, 만약 금수가 세력이 있으면 사축합수도 가능해져. 예를 들면 여기가 시가 해시였다라면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토왕절이라는 이건 수가 왕인 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짜임을 이렇게 놓고 봐서 뭐가 왕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병자, 일주, 이민년의 운세. 다, 이거는 맞을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신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이두 신금에 또 마음을 주게 되면 병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서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국세가 된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일간 병화를 생조해주는 인성 또는 비견겁재를 봐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할 텐데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추거래 병화가 일간을 생조해 줄수 있는 글자, 인성도 비견겁재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우 극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생시에서라도 인성 또는 비견겁재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이때 인성 또는 비견을 볼수 있는 글자, 생시는 경인시, 신묘시 또는 계사시, 갑오시 정도밖에 없습니다. 병신, 정유시는 물론 천간에 병화정화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병신, 정유가 만약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뭐 신자, 수국 아니면 유축해금에서 재살이 왕해지는 상태에서 뿌리 없는 병화 내지는 뿌리 없는 정화가 투출된다고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간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두 가지 생시밖에 볼 것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경인시를 먼저 보도록 하면, 경인시는 그래도 인목을 봐주 인목에 그리고 뭐 충파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중 병화 인증 갑목을 쓸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에 경금 신금 등이 투출되어 있어서 목을 극할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 있는 것을 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화가 장생인 인을 얻어서 인중 갑목의 생을 얻을 수 있고요. 병화 인에 통금까지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 하나만 얻은 거 가지고 병화 너무 왕하다? 그렇지 않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 되지. 금수운으로 간다. 특히나 금수운으로 갈때 여기 병신대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물론 신자합도 될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인신충이 됐을 때 인목 깨지게 되면 병화의 뿌리 하나밖에 없는 병화의 뿌리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우 좋지 못한 국세가 될 상황이 되고, 그럴 때 좋지 못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병신대운 46부터 55살 때까지 못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하고 묘목하고의 차이는 묘목은 승목이라 그랬죠. 그렇죠? 묘목은 승목이 되는 것이고, 이는 말은 장작가이기 때문에 같은 목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게 정인이니까 좋다가 아니라 인목을 얻는 것이 병화 입장에서는 좋죠. 또 자수 묘 이룰세 자묘형이 되죠. 병신이 하부라죠. 이거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거 황은 곤랑도화라고 했고, 도화를 제가 얘기는 않지만 황은 곤랑 도화라고 이렇게 보는 건다. 이거 병자일주 신묘시 이렇게 되면 이건 황은 곤랑도화라고 해서 썩 좋게 보지는 못하고요. 또 역시나 일간병화 약한 중에 재성이 아주 그냥 널려 있죠.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방탕한 생활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생시는 일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시는 좀 피하는 것이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경인시를 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봐서 병화 녹을 얻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건 엄동에 아무리 계수가 정관이라 하더라도 추울 때는 계수가 병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쁜 것은 계수가 투출된 것이 나쁜 것이고, 사화를 얻어서 병화 뿌리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계수는 자의 뿌리를 뒀죠. 두 신금도 생수하는 그러한 계수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시지에서 사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금수가 많게 되면 화가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갑오시가 가장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자축이 합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충미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좌우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생시여야 되는 갑오시가 이 자수로 인해서 또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시가 이렇게 마땅한 생시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생시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갑오시가 원래 가장 좋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경인시 내지는 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사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갑오시가 모양새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충으로 인해서 좋지 못하고요. 어떤 생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운은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
생존을 생존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나. 아무리 생존해서 뭐 화를 보고 목을 본다 하더라도 그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운에서 다시 약한 병화를 도와주는 운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뭐 경인신묘 제가 말했던 계사 갑오시가 아닌 다른 무자 기축시 임진시 뭐 병신정의 무술 기예시 모두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생시가 되더라도 운은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은 사주가 그래도 조금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국세가 될수 있다. 금순으로 가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